자, 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법 강론이죠. 이제 거의 우리 민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채권법 강론을 끝내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일단, 채권법에서 20% 8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 종류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법 강론에서는 6문제 이상 나오죠. 6문제 내지 7문제. 특히 요 채권법 강론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채권법 총론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 채권법 총론 부분은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16페이지입니다.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야, 오랜만에 나오네. 그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었죠. 구분 어떻게 했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죠. 다시 말해,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쌍방 간의 합의로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채권법은 이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기준이 뭐인 거죠? 임의 규정인 거죠. 물론 임대차 같은 약자보호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채권법은 임대차 같은 약자보호 규정을 뺀 나머지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다.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이죠. 자, 그럼 뭘 자유롭게 할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팔지 말지 고민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다? 갑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갑이 팔겠다고 했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물론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1억으로 매매 계약할지 2억으로 매매 계약할지 누구 마음이요? 갑과 을의 마음인 거죠. 세 번째,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억에 매매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서 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꼭 써야 되나요? 만약에 갑과 을이 둘이 대단히 친한 친구고 형제지간이고 부모지간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 안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왜 쓰는 거냐면 그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계약서라는 것은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 게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쓸지 않을지 누구 마음이에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네 번째로, 방식,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자,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채권법의 내용을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채권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뭐죠? 임의 규정인 거죠. 또 방식 결정도 자유로우니까 우리 채권법의 대부분이 다 뭐죠? 불요식행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별한 방식의 형식을 요구해야 되는 요식행위는 뭐 유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법위 안에서는 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외에는 다 뭐죠? 우리 민법은 다 불요식행위다.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방식 결정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다음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해서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론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기억하시고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51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에서 약관이 나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왜요? 현대산업사에서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존재하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약관은. 약관이란 뭐냐?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은 첫째,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냥 계약의 내용이지 약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작성해야 돼요.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건 계약의 내용인 것이지 약관일 수가 없는 거죠.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거죠. 책을 읽고 보장되네.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고민이에요. 물론 내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선택도 저에게 자유가 있네요.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의 나와 있죠. 2번 약관의 법적 성질이 나오죠. 계약의 내용이다. 약관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과 달리 계약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관은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계약의 내용이므로 약관이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모든 거래를 하면서 일부러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약관이라는 게 뜨고 거기에 뭐예요?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막 지랄거리잖아요. 왜요? 동의해야 승낙을 해야 그 약관이 나에게 뭐가요?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인터넷은 그래요. 근데 일반 거래에서 꼭 그러나요? 아닌 거죠.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래는 동의,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FM이다. 또는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거나 또는 설명,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FM은 뭐예요? 승낙입니다. 승낙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명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약관의 구속력이 주어지는 거죠. 꼭 그러느냐?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안 돼도 되는 경우가 있다. 면제되는 경우.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냥 우리가 대량적 정령적 권에 이렇게 할게요. 뭐 시내버스를 탄다, 수도를 공급받는다, 뭐 전기를 공급받는다 같은 대량적 정령적 권에는 할 때마다 명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약관의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을 평가된다면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법령의 내용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기재한 약관이죠. 자, 약관이 특별히 뭔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 법률이란 명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보통 권의 약관의 해석 방법이죠. 자, 이런 약관을 해석을 해 봐야 약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해석의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특별한 게 없겠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 참여를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약관이라는 것은 미리 작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것이니까 그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기업이 혼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조항이 있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작성자가 잘못한 거죠. 따라서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죠. 그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다른 개별 약정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 합의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인쇄된 약관 조항보다 개별 합의가 우선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별 합의 우선의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약관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런 면책 조항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더니 약간이 그 기업자, 사업주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관의 경우에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경우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전체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게 이제 521페이지의 일부 무의 특징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 계약의 종류죠. 자, 계약의 종류. 자,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요. 아,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입니다. 여행계약. 최근에 또,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여행계약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이 있는데, 최근에 민법을 개정해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넣었어요. 여행계약도 전형계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에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이다. 민법에 있는 계약이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22페이지 오시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선계약, 요물계약이 나오죠.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편무계약은 뭐냐?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고 할까요? 자전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하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자전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네요. 쌍무계약이죠. 근데 만약 이 갑이 이 자전거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여하기로 한 거니까 꽁꾸로 주기로 한 것이니까 을에게는 채무가 없고요. 갑만 을에게 자전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증여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아, 편무계약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느냐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기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쌍무계약이라고 하면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명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명제는 엑셀. 왜요? 유상계약 중에 현상광고는 편무니까요. 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면제도 엑셀이에요. 왜요?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뭐예요? 유상이니까요. 헷갈리시죠? 이게 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계약이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4번 낙선계약 요물계약입니다. 자, 합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좋다,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했어요. 이렇게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자, 교재에는 쌍방 간의 합의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줄임말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청약과 승낙,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낙성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매매다, 교환이다, 뭐 증여다, 임대차다, 뭐 도급이다, 위임이다, 다 뭐예요? 낙성계약입니다. 그러면 일정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은 뭐가 있느냐? 이건 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도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는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특히 이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 요물계약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상강호가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강호.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도급이 뭐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광고 형식으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현상광고라고 해요. 현상광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봄바람이 나가지고 가출했어요. 걱정스러운 거죠. 아유, 우리 강아지 밤낮으로 추운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부름센터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이건 뭐예요? 도급인 거고요.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전단지에다가 우리 강아지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청약을 뭘 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현상 광고. 자, 을이 지나가다가 이 전단지를 봤어요. 개 한 마리 찾아주면 50만 원 생기네. 그래서 기쁜 마음에 가볍게 전해가지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돼버리면 을이 개를 못 찾는 것도 채무불이행이어서 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가벼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불량하잖아요. 따라서 승낙을 했더라도 아주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을이 실제로 이 강아지를 찾아와야 일을 완성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천상광고는 무슨 계약인 거예요? 요물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을이 개를 찾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갑만 을에게 5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을은 더 이상 갑에게 해줄 채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현상광고는 50만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는 정면에서는 유상계약인데 을이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에는 갑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뭐가 되는 거죠? 변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상광고는 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요물계약이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변무계약이냐?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죠. 자, 임대차나 소비대차, 사용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계속적 계약.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6번 본계약 예약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채권법 강론,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